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관한 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인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첫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둘째,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이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울릉군의 이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감사 요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찬성토론 참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는 슬프기조차 합니다. 민생을 회복해야 되고 국제질서를 재편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 중차대 시기에 언제까지 이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서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과학기술은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회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민주당은 왜 이진숙과 방통위원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과민 반응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길게 얘기하자면 아실 겁니다. 유례없는 3일간의 청문회, 현장조사, 상임의 현안 질의, 탄핵 소추, 여기다 감사권까지,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입법 권력의 행포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미 이진숙 개인에 대한 민주당의 이러한 행포, 이것을 인격 사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얘기는 저 본 이상희 의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방통위가 1년 넘게 식물행정이 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이래 갑니까? 저에게 야유를 퍼부십니까? 저는 23만 명의 대표로서 버리면은 그 자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유를 보내고 여러분이 저에게 비판을 가한다면 최소한 23만 명의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자세 똑바로 하고 들으세요. 무릇 정치는 자세 발휘하세요. 정치는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 실체적 기능과 업무는 정부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정부부처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바로 민주당 여러분께서 그 업무의 기능을 저하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벌써 5개월째입니다. 지난 6월에 개원한 후에 대한민국은 이준석과 방통위의 이야기만 뒤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까? 민주당은 과거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명분을 찾았고 민주당은 합리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혹여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일사불란함을 보이고 그에 대한 연기를 피우기 위한 사법 미숙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림수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연기를 아무리 피와 본질을 숨기려 해도 박혀있는 새발뚝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들으세요. 감사 요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심에 손을 넣고 제게 순진하십시오. 이것이 정의로운 국정운영 방법입니까? 이준석 위원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해 주시죠. 자, 이상희 의원님 수고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상희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네,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왜 필요한지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그리고 부적격 인사를 선거방송위원으로 위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과정 두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일 여기 같은 자리에서 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한지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공공자산을 자기 돈처럼 쓰고 특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동료와 선후배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서 낙인 찍은 사람입니다.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기습 의결했습니다. 산하기관장 낙하산 인사도 강행 처리한 인물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같은 헌법가치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 신분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4천여만 원의 급여도 변함없이 지급받았습니다. 국민 혈세를 받는 공직자라면 공직자답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직무 정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자연인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각한 언행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습니다. 그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노영민국은 대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라고 말하는 출연자들과 함께 건배를 외쳤습니다. 보수단체가 수시로 내놓는 성명들도 매일같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면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공직자라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만을 추구하며 일하라는 뜻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면 더욱 무거운 자세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는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맞습니다. 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애초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적 책임감은커녕 최소한의 법적 의무감마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저는 강하게 촉구합니다. 방통위와 함께 정권의 언론장악 천병이 된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류일임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는 용산의 뜻에 따라 비판 언론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류 위원장의 지인과 친인척을 동원한 청보민원 의혹으로 방심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일찌감치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당연히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류일임 방심위에선 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 최근 재보궐선거까지 류 위원장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선거방송심의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혐오 발언과 정치적 편향으로 논란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본인 소셜미디어에 5.18은 내전이었다, 제주 4.3은 반역이다, 노벨 문학상은 파시즘이다, 이런 글을 올리는 비상식적이고 그릇된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방심위의 인사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1, 반대 98인으로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